아저씨, 이게 최선이에요? 이 속도가 최고치냐고요? 아, 학생 좀 가만히 좀 있어. 학생이 해봤어? 안 그래도 손에 땀나 죽겠구만, 진짜. 아저씨, 빨간불! 노희야, 괜찮아? 힘들면 소리 질러도 돼. 호구야, 가방에서 책 좀 꺼내봐. 아파, 막 아파. 애가 나올 건가 봐. 도야, 애 낳는 거야? 여기서? 미쳤나 봐, 미쳤나 봐. 여기다 애 낳으라고, 학생. 도야, 여기다 애 낳는 거야, 지금? 내가 봐줄게, 아니, 학생, 여기다 봐봐, 여기다. 가만히 좀 있어! 야, 너 책에 32페이지. 거기 형상기세, 거기 표시, 거기 읽어봐봐. 분만체 1기. 초산일 경우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면 병원에 가야 한다. 10분이죠? 지금 45분. 마지막 진통 시간이 25분. 그럼 진통 간격이 20분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. 너 그동안 45페이지 혹시 모를 응급상황 대처법 좀 숙지하겠어. 그리고 아저씨, 초록불. 어? 신호 변경됐다고 해, 출발! 출발! 보호자분 가세요? 아, 예, 제가 보호자가 아니라서. 남편분이 곧 오신대요. 응? 남편분 외국에 있어서 못 온다던데. 외국이요? 네, 산모분도 잠깐 들어오신 거라면서요. 교포시잖아요. 근데 산모분 그 사람 엄청 닮았어요. 그 수영선수 있잖아요. 이름이 뭐더라? 그 은메달 따고 도도희. 도도희 엄청 닮았어요, 그죠? 네, 도도희였어. 태동 체크하고 나서 분만실로 이동할 거예요. 계속 누워 계시다가 배가 너무 아프다 하면은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. 남편분 오시기로 했어요? 아니요. 외국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아, 네. 이제 그러면은 다른 보호자분도 아직 안 오신 거죠? 아무도 안 올 거예요. 저 혼자예요. 혼자 나올 건데 그럼 안 되나요? 아니요, 제가 알고 있어야지 자주 들어와서 봐드리죠. 그러면은 잠깐만 돌아 누워 보시겠어요?